자, 성령 강림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길을 걸어간다는 것, 신앙인으로서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 부담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 그것은 좁은 문이요, 협착한 길, 그러니까 막 사람들에 의해서 떠밀려서 정신을 차리고 찾지 않으면 길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셨습니다. 신앙인의 길은 넓은 대로와 대문으로 연결된 길이 아니고 잘 발견하기 어렵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큰 용기와 지혜와 결단을 내려서 선택하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방법을 주시고, 어떤 방법이냐면 좁은 길을 가면서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창의적인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사도 베드로가 핍박과 박해의 한복판, 가난과 소외된 삶의 현장에서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던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던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TBC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보셨듯이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갓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와 절망에 떨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언약 백성,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영원토록 있을 거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광야의 모진 생활, 모진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아니고 너희들이 바로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노예였던 너희가 이 광야에서 힘겹게 싸워가는 아주 작은 존재들인 너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의 권위를 지닌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의 관념으로 보면 왕이고 제사장이니까 곧 나라의 또 민족의 주인 되는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노예 출신이라고 변변한 것 없다고 그렇게 조롱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이 세상의 주인이요 지도자로 삼겠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비록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존재이지만 너희가 이 세계를 내 이름으로 다스릴 그러한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통과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선언을 당시에 소아시아의 기독교인들, 소수자로서, 나그네로서 남의 땅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외롭게 하늘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다시 선포한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갈릴리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지금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도다, 지금 애통해하는 너희가 복이 있도다, 지금 주리고 목마른 너희가 복이 있도다,
지금 핍박받고 박해받는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고관대작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화로운 삶을 사는 부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학력을 지닌 지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변변한 것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좁은 문도 마다 않고 협착한 길을 떠밀려가지만 그 안에서도 진리를 찾으며 그렇게 구원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 이 땅의 민초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왕궁에 사는 사람들, 성전에서 지도자연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이 작은 이들이 이 세상의 왕이요 또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사는 데에 큰 장애물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산상수훈의 거의 결론 단계에 다다라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인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여러 곳에서 종말의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들을 알려주신 적이 많은데 말세의 징조에서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로 주님이 꼽으신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의 출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로 지목한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이것은 오늘 21세기 우리 한국교회 현실만 보더라도 대단히 예지력 있는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교회를 이기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14세기 15세기에 유럽의 민초들은 타락한 천주교의 성직자들을 보면서 이런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성직자들은 거룩 혹은 경건을 상업화시켜서 매매했고 그것을 팔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욕망의 대명사, 욕망의 상징이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기로 일어난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였고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다시 혹시 우리가 그 500년 전에 종교개혁 전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교회 지도자들의 극심한 타락상에 아연실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화여대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백소영 교수라고 하는 분은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자를 썼는데 엄청난 무게와 깊이로 이 책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저서를 따르면 기독교 신앙은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욕망과 신앙적 욕망을 일치시키면서 성장해 왔다고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의 희망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일치시켜왔던 신앙적 욕망과 세상의 욕망의 이 친밀한 관계를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들의 욕망을 정화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단도직입적으로 내놓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욕망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의 욕망, 그것을 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욕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욕망이었습니다. 웨슬리도 자신의 시대에 존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웨슬리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다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구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가 내뿜는 메시지도 문제입니다. 웨슬리에 따르면 주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웨슬리는 아주 현명하게 그 분기점을 찾아냅니다. 거짓 선지자는 마냥 좁은 문을 포기하고 넓은 길로 들어서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세상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그 양쪽을 다 택하지 말고 가운데 보면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중간지대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중간지대를 택하면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욕을 먹지 않고 조용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가운데 길을 가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거짓 선지자는 이러나 저러나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미혹해서 그 길을 못 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지점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며 눈물로 동족에게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던 눈물의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회개 없는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라고 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죄악의 대가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치루어야 된다. 70년의 포로 기간은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회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예언했습니다. 반면에 당시의 거짓 예언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외면하시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즉시에 꺾으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을 주실 것이다. 아무 염려 말고 지금처럼 살아라 하는 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을 향해 던졌던 이야기들입니다. 넓은 문, 큰 길로 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기 어려운 이유로 웨슬리가 든 것,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특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웨슬리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는 모습으로 또 유익한 사람의 모습으로 참된 종교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가려내야 되나? 주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삼가라고 하는 말이 주의하고 경계하고 관계를 맺지 말고 끊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분명하게도 주님께서는 이들을 가려내는 원칙을 주시는데 16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러면 이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 두 가지 열매를 잘 분석해서 거짓 예언자를 가려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 예언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 안에 자기가 전하는 말씀, 자기가 전하는 가르침에 그 열매가 맺혀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설교자들, 오늘날 모든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즉, 설교하는 내용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오면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지도했던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대거 은퇴했습니다.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데 그 기간에 상당히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저자들이 다 지적하는 바는 이들 훌륭하신 지도자들이 은퇴 이전에 하신 설교와 은퇴의 즈음에서 했던 행동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로 웨슬리가 강조하는 열매는 이분들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성도들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로부터 배운 성도들이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사라지면서 함께 방황하고 있는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신들의 삶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이게 잘 맺혀 있으면 참 예언자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 예언자의 가르침이었을 거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주 단호한 말씀으로 이 열매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6절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 주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라면 거룩함에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보내지 않았거나 주님께서 보냈으나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거짓 선지자는 죄와 악의 열매만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들 모두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겠다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본래의 소명에서 벗어나서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지도 못하고 죄인을 회개시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입에 달콤한 이야기만 전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좁은 길은 안 됩니다, 좁은 길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운명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대한민국 교회의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들이 대부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서라는 결단보다는 세상의 넓은 문을 들어가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격려와 이 일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과 큰 길에서 앞장서서 달려가는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강단과 목회자의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길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요 넓은 문, 큰 길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하도록 힘을 주는 것이 소위 은혜로운 설교의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MBC PD 수첩에 방영되면서 아주 혼란에 빠져버린 방배동의 한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중심 문제는 목회자의 성추문과 재정 비리가 폭로되고 고발되면서 교인들 간의 분란이 생기고 교단 안에서도 큰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이런저런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다들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교회의 대표 장로님격인 분이 교단을 향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여러 감리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기하는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가 아주 요약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장로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이것을 단순히 교인의 숫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가장 잘못된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세상에서의 숫자로 치환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느새 세속적인 욕망의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게 아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온전한 성도들이 자라나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열매입니다. 교회의 열매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량이 점점 커지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땅의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단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신도들도 함께 해결해 가야 될, 함께 기도하면서 부르잡아야 될 그런 문제임을 알려주는 예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신학 개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기독교는 세계 4대 종교 중에 하나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말이 그다지 적합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알 수 없는 신의 놀이를 사람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교리라는 것을 만들고 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한 그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가 더 나은가, 우리는 이슬람교다 뭐가 더 좋은가 이런 걸 경쟁하도록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네 개 종교 중에는 가장 우월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종교가 아니라 계시다. 종교는 사람의 공동체인 반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가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운동을 창시하고 주도한 웨슬리는 감리교회가 종교로 변질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중에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감리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리교회가 그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린 채 냉각된 조직체, 이 종교입니다. 냉각된 조직체로만 남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감리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모든 감리교우들이 웨슬리의 이 탄식과 고민을 깊게 온 마음으로 안아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 선지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사단의 계략에 빠졌든지 아니면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세속의 욕망이 빠져서 타락하는 선지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지도체제가 되어 있는가, 자정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기독교라면 우리는 그런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조직이 되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권력이 된 사람을 건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끔찍한 죄도 범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태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감리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안 하고 덮으려고 합니다. 감리교회가 종교제도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교회를 분란시킨다 뭐 이러면서 오히려 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보다는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인간관계가 더 앞서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처리할 수 없고 회개는 사라지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만 부흥되면 됐지 뭐 다른 게 필요해,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제 9월달이 되면 새로 감독님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로부터 담임 목사직을 세습한 강남의 대형교회 목사가 유력한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는 해보나 마나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자랑하고 돌아다닙니다. 성추문에, 세습에, 재정비리에, 이제 우리 감리교회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놓고 비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종교 조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확연하게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지금도 우리를 소망의 나라로 이끌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감당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감리교회 현상을 보면서 요즘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아, 우리 감리교회가 진짜 수명이 다 된 건가? 우리 본질은 잃어버렸고 이제는 종교 조직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은 것은 아닌가? 우리 새신교회만 해도 매년 거금의 교단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이것 혹시 이 죽어가는 종교 조직의 연명치료를 돕고 있는 것 아닐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정말 복음적으로 선교하고 복음적으로 전도하고 이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운동을 전개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아닌가, 이런 기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세를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으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는 신천지 같은 이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님을 웨슬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웨슬리의 지적대로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유익을 끼칠 것 같고 참된 종교의 진리를 전하는 것 같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목자인 것처럼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열매를 눈여겨 영적인 세밀한 눈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세습이든 타락이든 교회를 성장시켰잖아.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어떡하겠어?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 갈수록 우리들은 한국교회를 타락시킨 거짓 선지자들의 속삭임에 놀아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믿는 가르침입니다. 회개하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위대한 계시의 가르침, 이것이 종교조직으로 전락하고 변질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저는 이 운동이 우리 새신교회 교우들에게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했던 노예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가는 길대로 세상이 따라올 거다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불안하게 흩어져서 소수자로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을 가려내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서 해방되면 오직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